안녕하세요. 유튜브 로우피스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여 서바이버 패스 와일드카드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미션과 함께 60개가 넘는 다양한 보상이 있는데요. 3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0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리미엄 패스권은 $9.99에 판매가 됩니다. 레벨업 아이템도 함께 판매하는데요. 5레벨권은 $4.99, 20레벨권은 $17.99, 30레벨권은 $24.99입니다. 간략하게 어떠한 보상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보기와 같이 밑에 있는 거는 프리미엄 패스권을 구매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위에는 프리미엄 패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업을 하시려면은 프리미엄 패스권이 필요하시긴 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꽃무늬 재킷입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 큐비우 스킨이에요. 큐비우 스킨은 제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큐비우 스킨도 있네요. 너무 빨리 돌아간다. 큐비우 스킨도 있고요. 상당히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은데요? 이번에 나온 패스권들은 약간 퀄리티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험치권이랑 그 배틀포인트 부스트권이랑 배틀포인트 있고 그 다음 또 권총도 있고요. 일단 남성 얼굴 페이스온이 하나 생겼네요. 그렇게 핸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스테엘한겔 폴리스 상자 키네요. 이스테엘한겔 폴리스 상자가 이제 종료가 될 건데 서바이버 패스권에서 키도 판매가 아니지 이건 서바이버 패스권으로 해서 키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LS 티셔츠네요. 그 다음 이거는 이모트고요. 힘의 차이라는 이모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약간 이거 죽여놓고 쓰면은 웃길 것 같은데? 그리고 엘레강트 사이가 스킬이네요. 이번에 스킨 뭔가 다 이쁘게 나왔네요. 제작자가 바뀌었나? 약간 퀄리티가 있는데요? 이번 서바이버 패스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충이기 때문에 헤어스타일도 나왔네요. 이번 헤어스타일은 약간 이건 투블럭인가? 이거 투블럭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나름대로 이쁜 스킨인 것 같습니다. 이쁜 헤어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레오파드 리볼버네요. 엄청 이쁘다. 이번 스킨 뭐야? 엄청 이쁜데? 대박인데? 그리고 아머 재킷 회색입니다. 폴로 셔츠 하얀색이네요. 이거는 걸음. 흰색 셔츠는 너무 많아. 나 빈티지 모자도 있고요. 그리고 디바 선글라스 하얀색. 이거 선글라스 이쁘다. 선글라스 이쁜데요? 그리고 이제는 배낭 스킨도 나옵니다. 배낭 스킨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 지정사수 배낭 1레벨 가방이죠? 1레벨 가방인데 이거 약간 부피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기존 1레벨 가방보다는 줄어든 감이 조금씩 있죠? 다음 스웨터 황갈색이 있고요. 스웨터 약간 이쁘게 나왔네요. 이쁘게 나왔네. 뭔가 이번 스킨들은 약간 퀄이 약간 좋은데요. 그리고 2레벨 가방 스킨도 나왔네요. 이제야 배낭 스킨이 나오면서 그 코디충에 딱 그 느낌이 팍팍 오는데요. 그리고 엘레강트 권총 셔츠 체크무늬네요. 이거는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조합하다 보면은 이쁘게 코디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유혹하기라는 이모트입니다. 유혹하기랑 이렇게 하면은 유혹보다는 엉덩이 걷어 차지 않을까요? 엉덩이 걷어 차야겠는데 이건? 그 다음 헤어스타일, 여자 헤어스타일도 나왔네요. 이거는 남캐에다 해가지고 헤어스타일 해도 이쁠 것 같은데? 남캐 해가지고 헤어스타일 해도 이쁠 것 같아요. 다음 부스트 스킨 톡식의 부스트 스킨이네요. 이번 스킨들 진짜 다 이쁘게 나왔네. 약간 이거는 그 페인트 나가지고
저번 스킨이 뭐였지? PP19 스킨이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루 쿠폰도 있는데 이 블루 쿠폰 이따 볼게요.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yes sir 이모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yes sir. 다음 레오파드 소드 오픈.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이뻐. 근데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지? 아니 펍지 뭐죠? 갑자기 스킨들이 이뻐요. 엄청 이쁜데? 콜 대박인데요? 오. 다음 여성 얼굴도 나왔네요. 아까 남성 얼굴도 있었죠? 다음 꽃무늬 스커트도 있습니다. 꽃무늬 스커트. 야 이거 뭐야? 승리 댄스. 7번째 승리 댄스네요. 야 이거 대박인데? 이 댄스가 너무 빨라요. 이거 엄청 빠른데? 오케이. 이거 나는 첫 번째 이모트로 설정해야겠다. 이건. 그리고 로퍼와 양말. 그다음 정장 상의 하얀색. 오, 비캔디 룩 나왔네. 이거 엄청 하얗다. 이거 입어야겠습니다. 비캔디 룩으로. 그다음 와 석궁 스킨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레오파드 석궁 스킨입니다. 와 간지 오진다 이건. 아 이거 그냥 대박인데 이건. 야,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건. 좀 이쁜데?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와. 엄청 이쁘네요. 엄청 이쁜 것 같아요. 다음 우주 방위대 포즈라고 합니다. 아 이거 기뉴특전대 그거 아닌가? 그 기뉴특전대 그건데? 어 기뉴특전대 그거네 이거. 오 인사 포즈. 그다음 백구두 흰색. 이야 이거 와 진짜. 아 여러분 피 묻은 신발 빨리 팔아야겠네. 피 묻은 신발 비싸지 않나? 피 묻은 신발 2600원이에요 이거. 그 흰색 운동화가 없어가지고 비싼 건데 이거 빨리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구두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가격 내려가요. 그리고 꽃무늬 배낭. 이랩 배낭이네요. 와 씨 대박이다 이번 스킨.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건. 그리고 정장바지 검은색. 완전 검은색이네요. 다음 G36씨 지상열씨가 딱 스킨이 나오네요. 엘레강트 대박이다 이거. 너무 이쁜데? 야 이번 스킨 대박이다 진짜. 이번 스킨 그냥 대박인데요? 너무 대박이잖아 이번엔. 그리고 아름다운 밤이에라는 이모트가 있네요. 반짝반짝 흔들어주고 반짝반짝 키스하면서 쩍쩍. 그리고 구두와 스타킹이 있는데 아 이건 바지 벗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지 빨리 빠르게 벗고 봅시다. 구두와 스타킹 이건 코디하기 엄청 좋겠다 이거. 남캐 입어야 된다 이건. 그리고 그 다음 더 볼까요? 그 다음 톡식의 권총 스킨도 있네요. 이번에 스킨들이 뭐 텍스처도 좋은 거 들어가고 좀 퀄리티가 엄청 좋네요. 이번 서바이버 패스는 진짜 혜자다 혜자. 그 다음 에오. 야 이거 뭔데 이건. 솔직히 어디가 앞이었지? 이게 앞이었거든요. 뒤로 돌아서 손을 번쩍 드네요. 이거는 뭔가 점프 하면 아니야 모르겠다 이건. 이거는 좀 내 취향은 아니야. 긴 소매 터틀넥 네이비색이 있네요. 이거 빨간색이랑 검은색이랑 흰색은 있는데 이번 네이비색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파란색. 그리고 이스트폴리스 상자키 또 주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저는 꽃무늬 코르셋 주고요. 꽃무늬 크로셋에 아까 그 뭐냐 그거 있잖아 이거 스타킹 그거 신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승리 댄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굵은 뿔테 안경이 있고요. 마지막은 치스 드레스 회색입니다. 오, 아 이게 약간 오 뭐야 등 엄청 우뚝 파여있네 등이. 오 괜찮은데요? 이게 약간 스타킹이랑 세트인가봐요. 그 다음 또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미션 가보면은 데일리 미션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위클리 미션은 뭐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일 거예요. 그 빅캔디 서바이버 패스랑 같이 똑같이. 그다음 초보자 미션도 있습니다. 그다음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에서도 상품이 더 있죠. 여기는 꽃무늬 셔츠 그리고 쾌변 반바지. 그다음 서바이벌 리스트 배낭. 잠시만. 서바이벌 리스트는 아마 그 두 번째 시즌에서 주는 생존자 보상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세트인 것 같아요. 그 생존자 숙련도 6000점 달성하신 분들은 세트 다 얻잖아요. 이거랑 세트 끼시면 되겠다. 뭐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래도 이 배낭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세트랑 같이 입으면. 다음 우주 방위제 포즈. 잠시만 이거 옷 다 벗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기뉴 특전대. 아 그거 맞네. 기뉴 특전대. 그 다음 시스 드레스 빨간색. 방금은 회색인가 검은색이었잖아요. 또 등이 움푹 파여있고요. 오 이쁘네요. 엄청 이쁜 거 엄청 많이 나왔네. 이번에는 기존에 없던 그 새로운 미션이 있었어요. 이거는 프리미엄 패스를 구매를 안 해도 그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각 무기 관련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해당 무기 스킨을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은 이 토미건. 토미건 있고 배럴 있고 더블 배럴 있고 UMP 있고 M16이 있네요. 아마 이 토미건으로 킬하고 이런 걸로 보면은 토미건으로 다음 미션들은 토미건으로 10킬하기 그 다음 토미건으로 마지막 킬하기 1등하기 그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런 걸로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스킨들을 한번 보면 자 엘레간트 토미건입니다. 토미건으로 1등 하려면 진짜 힘들겠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베릴. 오 베릴 스킨도 나오네요. 베릴 스킨 아까 톡식 베릴 스킨이고요. 더블 배럴 레드라인입니다. 레드라인 이번에 이쁜 게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UMP 구도 이제 UMP 구가 아니지 UMP 45입니다 이제는 9mm탄을 사용하지 않고 그 45탄을 사용해요. 변경되었죠. 리메이크 됐습니다. 그 벡터는 9mm탄을 사용하고요. UMP 구입니다. UMP 구가 계속 익숙해졌어. UMP 45입니다. 그냥 UMP라고 합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번 스킨은 이것도 조금 많이 이쁘게 나왔네. 기존에 이렇게 스킨 이쁘게 만들지 왜 이제서야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M16도 이거 레드라인으로 나오네요. M16도 이제 리메이크 되죠? 개머리판도 장착이 가능하고 그다음 그 켄티드 사이트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다른 AR에 비해서 안 좋은 건 확실해요. 보상은 이렇게까지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 블루 쿠폰이랑 옐로우 쿠폰, 화이트 쿠폰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여기에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아마 다른 상품으로 아마 추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 쿠폰으로 이렇게 다른 상품 추가된 거를 구매할 수 있게끔 되겠죠? 네, 블루 쿠폰을 옐로우 쿠폰이랑 화이트 쿠폰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서바이버 패스 3 와일드 카드 이번에 출시하는데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다양한 미션도 있고 하니까 미션 깨시면서 새로운 재미와 함께 스킨, 다양한 스킨들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루우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